식초물에 발을 담그면 이것이 사라진다. 오늘은 식초물에 발을 담그면 이것이 사라진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식초에는 구연산과 아미노산 등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과 미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오래전부터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어제 구독자분께서 팁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먼저 레시피 공유를 해주신 김단무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식초는 자연이 준 기적의 선물입니다. 준비물은 식초, 소주. 소주와 식초를 2:1 비율로 해서 하루에 2시간씩 3일만 하시면 섭진이 사라지고 뒤꿈치 갈라짐이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각질, 무좀에게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발바닥에 오래 묵었던 티눈이 사라졌다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또 다른 세상의 기적이었습니다.